움직이고 오면은 결국 기득권과의 그 마찰이거든요. 예. 예. 교문제를 그 이제 전에 제가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. 영국의 저명한 학자들, 전 세계에 고명하신 분들을 모아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한 백과사전위원회를 통과한 것만이 백과사전에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위키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. 야, 위키 같은 그 아무나 올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백과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. 그런 위키 브리테니카의 이야기는 위키에서는 한마디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. 왜냐하면 브리테니카 같은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카가 해야 되는 임무고 위키는 대중의 내용을 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2010년도에 브리테니카는 드디어 더 이상 위키피디아를 욕하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. 마지막 종판을 찍고 아직도 수천부가 안 팔린 채로 퇴진하게 됩니다. 역사에. 지금 심판과 판단과 혁명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. 그 혁명은, 스마트 혁명은 대중이 많이 가는 데에 되는 겁니다. 찾아오지 않는 선생님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정치가들처럼 하지 않아도 올바른 길은 그 길로 저절로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교육 학회나 스마트 포럼 협회에서는 이제 끌고 간다는 생각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동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면 자연이 될 것이고 저도 조심스럽게 거기에 한두 가지씩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예. 아, 전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. 제가 볼 때 진정한